안녕하세요. 게임빅이 알려주는 리티비입니다. 이번 영상은 세가 세턴으로 이식된 좀비를 작살내는 건슈팅 게임 하우스 오브 더 데드의 숨겨진 요소를 알아보겠습니다. 먼저 시트 메뉴를 불러오는 방법입니다. 타이틀 화면에서 LRR버튼을 순서대로 눌러주면 효과음이 들리고 메뉴에서 L과 R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스타트 버튼을 누르면 시트 메뉴가 뜹니다. 시트 메뉴는 스테이지를 선택할 수 있고 데모, 엔딩 영상을 감상할 수 있으며 라이브를 인피니트로 변경하면 무한 목숨으로 플레이가 가능해집니다. 두 번째, 점수 표시와 무한 탄약을 사용하는 방법입니다. 게임을 일시정지시킨 후 L과 R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X버튼을 3번 입력하면 화면에 점수가 표시되며 X버튼 대신 Y버튼을 3번 입력하면 탄약이 무한으로 변경됩니다. 세 번째, 숨겨진 캐릭터로 플레이하는 방법입니다. 먼저 세턴 모드를 선택하고 L과 R 버튼을 누른 상태에서 위, 아래, X, Y, Z 버튼을 순서대로 입력하면 소피와 연구원이 추가됩니다. 소피는 공격 데미지가 약하지만 넓은 히트 포인트와 24발을 연속으로 쏠 수 있고 연구원은 강력한 공격 데미지가 장점이지만 재장전의 시간이 길다는 게 단점입니다. 네 번째, 이상한 좀비를 만나는 방법입니다. 두 번째 스테이지를 진행하면 사이먼 좀비가 나타나는 장소가 있는데 좀비의 양팔을 한 방씩 쏘면 좀비가 공격하지 않고 이상한 행동을 보여줍니다. 다섯 번째, 숨겨진 방으로 가는 방법입니다. 숨겨진 방은 첫 번째 스테이지부터 세 번째 스테이지까지 게임에 등장하는 연구원을 모두 구하고 파이널 스테이지에서 핸드맨을 물리치고 다음 장소에서 숨겨진 방이 등장합니다. 숨겨진 방에는 동전, 회복 아이템, 황금 개구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숨겨진 엔딩을 보는 방법입니다. 노 컨티뉴로 클리어하면 소피가 좀비로 변한 배드엔딩을 볼 수 있으며 62,000점 이상 노 컨티뉴로 클리어했다면 소피가 살아있는 해피엔딩을 볼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더 하우스 오브 더 데드의 숨겨진 요소를 알아봤는데요.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땡큐!